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이관에 대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지속 가능 발전 부서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는 다른 팀에서 해당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민의힘 충남도 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무리한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으로 내년 5월 일본과 대만을 거치는 6박 7일 일정의 관광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내년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죠. 지역사회가 민간 위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우려를 제기하자 당진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기자회견 이후에 오히려 논란이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 업무를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고 이관이 어려울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을 제한한다는 조직 개편 용역 결과를 밝힌 당진시. 지역사업에선 당진시가 결국 민간위탁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진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은 확정된 게 없고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위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제한사항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 당진시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기 위해 지난 23일 처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내년부터 대화를 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교육지원청에선 이날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당진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취재진에게도 법령이 없어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 이에 대해 당진시는 법적으로 불가하면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권 해석자가 당진교육청에서 못한다라고 했으면은 못하는 거죠. 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도 법적으로 불가하다면은 벌써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서 당진시는 지원청이 이관을 거부하는 건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 취재진이 차선책인 민간업체 이관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관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지원센터를 기존 방식대로 직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용역을 최대한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과 상반된 답변인 겁니다. 이관이 확정됐다라고 표현은 저희들은 그건 수용을 하기는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후 당진시는 취재진에게 교육청 이관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민간위탁이 시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대안을 찾을 여지가 있다는 의미였다며 해명했습니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당진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관련 부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는 곳인 만큼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한 청년이 농어촌 지역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2년 전 당진에서 열린 청년생활실험실 프로젝트 경진대회 모습입니다. 이를 담당한 곳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부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관협치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5년 전 처음으로 팀이 신설됐고 이듬해 4개 팀으로 구성된 담당관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해 8월 담당관에서 팀으로 부서가 다시 축소됐고 내년부터는 아예 사라질 전망입니다. 당진시가 밝힌 부서 폐지 이유는 업무 대비 인원이 많다는 것. 2명이 할 일을 현재 3명이 하고 있다며 해당 업무는 기획팀에서 맡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팀의 역할과 기능 대비 조직과 인력 배치가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어 팀 단위 업무로는 적적지 않고 부서 기능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되어서
팀은 폐지하고 업무는 동일 부서 기획팀으로 이관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업무는 유지한다는 시 설명에 대해서도 팀의 존재 유무에 따라 비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무부서가 있는 것과 주무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직원 중에 한두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업무의 중요도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명칭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평가,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예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속가능 발전 부서의 주민 참여 사업이 다수인 만큼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가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담당관이 유지됐던 지난해 예산은 6억 8천만 원, 팀으로 축소된 올해는 4억 2천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2년 연속 열렸던 청년생활실험실 프로젝트 경진대회도 올해는 다른 기존 사업에 통합돼 추진됐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축소, 이걸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민관 거버넌스를 해서 해 나가는 게 지속 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없앤다는 것은 일종의 그 주민들의 직접적인 그 행정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진 시는 연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 급식센터 이관과 지속가능 발전 부서 폐지 논란이 일면서 12월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정 기자, 충남도의원들의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언제 발의된 건가요? 네, 지난 25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폐지안 처리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에 나선 겁니다. 앞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청구했고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이를 수리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이 다음 달 중순까지 폐지안 수리 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인데요. 기존 폐지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직접 발의한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 달 6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큰데요. 도 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35명, 더불어민주당은 12명으로 의석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안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폐지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개인 자유의 권리 강화와 책임감과 성숙함,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취지로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발했던 시민단체들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의원 발의 다음 날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시민사회단체인 위기 충남 공동행동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충남교육연대는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 학생 인권을 억압하고 공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존중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10년 후면 지역선별을 둘러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충남이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또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초를 만드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버드랜드에서 겨울 철새를 주제로 한 철새 기행전이 이번 주말에 펼쳐진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한성호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버드랜드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성호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 철새 기행전이 어떤 행사인가요?
네, 현재 천수만은 10월로 접어들면서 겨울 전세 입주가 급증하고 약 10만 개째 정도의 기르기와 오리 등 다양한 철새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를 주제로 한 2023 서산 버드랜드 철새 기행전이 오는 10월 28일과 29일에 개최됩니다. 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을 알리고 겨울 철새를 활용한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방문객들은 철새 기행전 기간 중 서산 버드랜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생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메인 프로그램으로 천수만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들을 직접 관찰하는 탐조 투어를 비롯한 우리 가족 새집 만들기와 버드 카빙 체험 등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마술 공연과 해외 전통 공연, 그리고 석대 만들기, 솔방울 공연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주말 10월 28일과 29일에 서산 버드랜드를 방문하시면 철새 기행전 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서산 버드랜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재료비가 소요되는 일부 프로그램은 1,000원 정도의 체험비가 소요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한성우 주무관이었습니다. 내년 5월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운항사인 롯데관광개발은 27일 선사인 코스타코리아와 크루즈 전세선 운항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산 대산항을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6박 7일 일정의 크루즈 관광 상품이 출시됩니다. 크루즈선은 최대 3,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대극장과 수영장, 카지노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산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도내 확진 농가가 6개 시군 2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충남도는 27일 논산 한우 농가와 아산 젖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에서 살처분한 소와 젖소는 모두 1,000마리입니다. 충남도는 거점 소독시설 20곳을 운영하고 28일부터 모든 시군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장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대회가 당진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당진시와 당진시 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50개 팀 선수 53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에서 일반부 단체전 종합 3위를 달성한 당진시 배드민턴팀 선수들도 참가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당진 초등학교가 전국대회 어제 8연패를 이뤘고 소년체전 그리고 도민체전 종합 2연패를 또 거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당진 시청이 3위를 또 기록했고 오늘 대학교 일반부 전국대회도 결승전이 당진에서 열리게 돼서 참 당진시 협회장으로서 당진시 배드민턴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찰서가 불법 잠수기로 키조개 등을 포획한 일당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지난 24일 60대 A씨 등 4명은 태안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장수 장비를 이용해서 키조개와 개조개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태안해경은 이들을 검거하고 불법 포획에 사용한 잠수 장비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태안군이 복원 중인 태안읍성에서 한양도성 동대문에 발달된 축성 기술이 발견됐습니다. 군은 15세기 초 태안읍성 남쪽 성벽 축조 당시 대지를 보강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말뚝 지정과 잡석 지정의 흔적을 남동 성벽터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은 한양도성의 성곽 축성 기술이 충청 지역에 최초로 도입된 사례라며 연약 지반을 이용하기 위한 조선시대의 앞선 축성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말했습니다.